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호선입니다. 약물 중독이란 의학적,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게 약물을 사용하는 약물난과 약물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 점점 더 많은 양을 찾고 금단 증상으로 인한 불쾌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약물 사용을 중단하지 못하는 약물 의존을 말합니다. 매년 마약류 사용 범죄로 적발된 사람이 만 명을 넘을 정도로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약물 중독은 더 이상 부유층 자제나 연예인과 같은 일부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이란 자신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신과적 질환입니다. 혹시라도 약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음으로써 악화되는 것을 막고 소중한 자신을 되찾길 바랍니다.